안녕하십니까. 미가서 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이브리, 라헴, 너희들은 지나가라. 예, 이브리는 아바르에서 왔고요. 아바르는 패스, 지나가다죠. 통과하다, 지나가다. 이브리, 너희들은, 너는, 라헴은 너희들이죠. 너희들이, 이브리, 지나가라. 지나갈 것이다. 뭐, 도망가라. 이런 뜻이죠. 요시베트, 요시베트 샤피르. 요시베트는요, 야샤브, 앉다, 거주하다, 살다인데, 이게 분사형이니까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요시베트 사는 자들, 샤피르, 샤피르는 샤필의 샤빌이죠. 뷰티라는 뜻의 이름이네요. 아름다움, 예, 아름다움에 거주하는 너희들은 가라. 에레야, 에레야 보쉐트. 에레야는요, 에레야, 벌거벗은 채로, 예. 오쉐트는 부끄러움, 예. 부끄러움에, 부끄러움, 벌거벗은 부끄러움으로, 그렇죠? 아마 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가게 될 것이다. 가라, 예. 포로되어서 가라,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리고 로, 말라. 야채야, 나가지 말라. 나가지, 예. 나가지. 이게 야채야가요. 야차는 나가다잖아요. 야차의 이제 해가 붙어서 그녀가 나갔다죠. 그쵸? 전부 다 여성형이네요. 여성형인 것은 요 샤피르, 요시베트 샤피르가 여성형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브리도 여성형 명령형, 여자야 가라, 패스바이, 이브리. 그리고 여기 또 로, 야채야, 나가지 않을 것이다. 요시베트, 짠한 지명이겠죠? 사난이라고 했네요. 기역성경에 사난. 사난은 아마도 셰펠라 오브 유다, 유다의 셰펠라 지역에 땅인 것 같다. 시페스처, 목양하는 곳이죠. 짠안에 있는 요시베트야, 나가지 마라. 미셰파드는요, 에도하러, 에도. 사파드는요, 사파드는 웨일, 라멘트. 미셰파드. 그래서 에도하기 위해서 나가지 마라. 이렇게 했죠. 예, 베이트 하 에젤, 베이트 에젤을 애도하러 짠한 사람들아 가지 마라. 이카, 그가 취할 것이다. 라카죠. 라카는 테이크하다는 뜻이고요. 라카에서 항상 이게 라메드는 생략이 잘 되죠. 그래서 이카 미완료 이카. 취할 것이다. 위캠, 너희에게서 위 플러스 캠이죠. 너희에게서 에메다토는요. 에메다는 서다, 서 있는 장소, 스탠딩 그라운드에서 너의 그의, 예, 맨 끝에 바프가 삼신 탄수점이죠. 그래서 그의 서 있는 곳. 시죠. 그에서 있는 곳, 에메다토, 그에서 있는 너희들로부터 취할 것이다 라고 했죠. 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적들이 와서 너희들의 땅을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키 이는 할라 레토브 요시베트 모 마로트. 키는 이는 할라는요, 여기 보면은 to be weak, sick, 떨다, 진통하다, 아프다, 또 갈망하다, 기도하다, 예, 이런 weak, 연약하다, 이런 뜻인데요. 뭐 supplication 하다, 예, 참 많은 뜻이 있네요. 이는 할라 let of 좋은 것을 위해서 갈망을 했었다. 예.
구약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1장 12절에 보면은 바랬다. 근심 중에 복을 바랬다. 예. 복이 뭐냐? 이 레토브 있잖아요. 토브. 토브가 선이잖아요. 복 구약성경에서는 복을 바랬다. 예. 기 할라 레토브. 요셰베트 마로트. 마로트의 마롯의 주민들은 이는 기 이는 야라들라. 예, 야라든 내려왔다. 야라든 내려왔다. 재난이 닥쳤다. 라는 재난이죠. trouble 또는 악. 악이 왔다. 재난이 왔다죠. 야라들라. 미 에트 아도나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난이 야라들라. 레 샤르 문으로 예루살렘 문에 재난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지금 마롯의 그 요시베트 마로트의 그 주민들이 선을 바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재난이 왔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13절. 레톰 하 메레카바 악센트가 맨 뒤에 있네요. 함메라카바 레톰은요 레톰은 라탐이고요 라탐은 바인드 어태치 묶어라 어디 말 병거에 묶어라 무엇을 라 레헤시는요 레헤시는 빠른 말 빠른 말이에요 레헤시는 스티드 데피니션 빠른 스티드 이게 빠른 말이에요. 병거를 지금 병거가 말을 안 달아 평소에는 말을 안 달다가 전쟁이 나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도망을 가든지 하면은 빨리 말을 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톰 묶어라 레톰 하 멜레카바 레 레헤시 빠른 말을 묶어라 요시베트 라히시의 주민들아. 말을 병거에 묶어라. 레시트 하타트. 레시트 처음이죠. 레시트는 처음이에요. 처음. 비기닝. 처음. 시작. 레시트 하타트. 죄의 시작. 처음. 또 처음 죄를 짓게 한 히. 히. 그가. 레 바트 지온. 시온의 시온의 딸에게 죄를 짓게 한 그랬죠. 레시트 하타트 히 그가 그가 히는 이는 시 그녀에게 죄를 짓게 한 히는 키 바흐 너에게서 히 내게서죠. 바 플러스 흐죠. 그래서 키 이는 바흐 내게서 님메차 후 그것들이 발견되었다. 마차. 마차는 thing, find, 예, 발견하였다. 피쉐 이스라엘의 피쉐를 발견했다. 복수형이죠. 페샤는 transgression, 범죄, 반역. 예. 범죄가 내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13절에서는요, 라기스 거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죠. 야, 이제 병거에 말을 달아라. 너희들 때문에 바로 시온의 딸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라헨 그러므로 티트니 너는 줄 것이다. 실로힘은요, 실루아 슬라흐, 예, sending away. 예. He had sending away. Present, 예, 선물이죠. 그래서 선물들을 너희가 줄 것이다. 너희는 선물을 주게 될 것이다. 이 선물은 누구에게? 모레쉐트는
모래 세트는요, 모래 세트가, 모래 세트 가트, 모래 세트 가트. 모래 세트 가트는요, 이게, 미가의 집이래요. 미가의 집. 제가 찾았거든요. 미가가 모래 셋 사람이잖아요. 그쵸? 모래 셋 사람. 모래 세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래 세트 가트, 에게 너희들이 선물을 줘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물에 셋 사람한테 왜그 선물을 주죠? 아, 한번 읽어볼까요? 바테 아헤지브의 집안 레 아헤자브 레 아헤자브 아헤자브는요 아헤자브 아헤자브는요 속이려 한다 거짓 라이 라이죠. 그래서 거짓 속이려 하였다. 레 말레헤 왕에게 말레헤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거짓말을 한 아헤자브 그러니까 아헤집가요 악십이라고 했네요. 악십 14절 잠시 한번 볼게요.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속이리라. 악십의 사람, 악십의 사람들이 속이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금 미가가 전체적으로 다 지역별로 다 예언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요, 오드, 계속, 계속이죠, 계속 다시, 오든 하요레시는요, 요레시는 야라시에서 왔고요. Take possession of inherit, 차지하다, 상속하다, 소유하다죠. 그래서 분사형이니까 하요레시는요, 상속자들, 정복자, 정복자겠죠. 다시 내가 정복자를 아비, 내가 데려오리라, 라흐 너희에게 내가 데려올 것이다. 요레시를 데려올 것이다. 요시베트 마르샤 요시베트 마르샤 거주민 마르사의 거주민들아 이렇게죠. 라흐 너희들은 누구냐면 요시베트 마르샤에게 그래서 아둘람까지 아둘람 아시죠? 아둘람은 저기 아둘람의 그 동굴 그런 자 그렇죠? 아둘람 요셉이면서 동굴 아드 야보 올 것이다 케보드 이스라엘의 케보드가 올 것이다 이게 저 뜻을 찾아보니까 케보드를 영광도 되지만 기적들도 된대요. 그래서 기적들이 이스라엘 기적들이 아둘람의 궁전에 아둘람에 숨을 것이다라는 뜻도 된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약성경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septuagint성경에는 이스라엘 영광인 그가 아둘람으로 피할 것이다. 아드 피할 것이다. 아둘람 야보 피하러 올 것이다. 케보드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왕들 귀족들이 다시 숨을 것이다라는 말이죠. 16절 가르히 가라는요. 머리를 깎아라. 대머리로 만들어라. 까라, 우리나라 말로 까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도 까라, 가라, 비슷하죠? 가리히 머리를 깎아라. 근데 이게 명령형 여성형 명사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 보고 가리히 머리를 빡빡 깎아라 했죠. 어디요? 바꼬지 그리고 가짜츠는요 가짜츠는 잘라라
자인이 두 개나 있네요. 그쵸? 자인이 두 개나 있으니까, 아, 짤라라. 칼이 두 개잖아요. 그쵸? 짤라라. 그래서, 마가지, 아, 그리고, 자를 것이다. 명령형이네요. 알, 왜네? 알, 왜냐하면, 왜네? 타아누가흐. 타아누가흐. 타아누가흐는요,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소중한, 데이티네스, 럭셔리. 그러니까 소중한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머리를 깎아라. 그래서 좀 여기서 개혁성경은 너의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해서 까닭에 머리를 깎아라. 머리를 깎아라. 왜냐하면 자녀들 잃어버렸겠죠.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녀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머리를 깎아버린 거예요. 너의 소중한. 그래서 하르히비 넓혀라. 라하브는요, 라하브는 와이드 라이즈, 넓다. 그래서 명령형, 히필령 명령형. 하르히비 넓혀라. 무엇을요? 까르하테카, 너의 까르하흐. 까르하흐는 너의 벗겨짐. 벗겨진 것이, 대머리가, 벗겨진 머리를, 너의 벗겨진 머리를 더 하르히비 넓혀버려라. 마치 카 네쉐르. 네쉐르는요, 네쉐르는 독수리, 독수리. 그래서 네쉐르처럼 카 네쉐르, 카 네쉐르 같이 머리를 넓혀라. 이는 키 깔루 깔루 미메카, 너희에게서부터, 미메카, 너희로부터 깔루, 그들이 깰레 할 것이다. 깰레는 갈래. 벗기시다, 옮기다. 이것은 이제 포로로 가다는 뜻이죠. 포로로 갈,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예, 포로로 잡혀가는데 머리 빡빡 깎아서 가야죠. 그쵸? 그리고 그것이 빨가벗겨서 도망가게 하네요. 그쵸? 도망도 못 가게. 그쵸? 그랬던 것 같네요. 그 예전에 그 뭐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올 때 완전히 벌거벗겨 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애들이고 다 목에다 쇠사슬을 묶어 가지고 배로 실어서 미국까지 가서 벌거벗겨서 노예상에, 노예 경매를 했잖아요. 그렇죠? 깔루에 벌거벗겨서 갔던 때가 있었죠. 여러분, 미가가 지금 나라가 망한다라고, 너희들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